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인 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온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은 한때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미 눈이 쌓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3도 사이로 서울과 충북 영하 9도, 부산 영하 1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 사이로 강원 영하 5도, 대구 0도, 제주 4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호남은 지역 곳곳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에 밑돌며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특히 전일 많은 눈이 내린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과 목포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영하 3도, 여수 1도, 광주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강한 추위와 대기 건조로 인해 기관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